민심 콕입니다. 민심 톡은 우리 박열선 앵커가 따로 진행하고 있는 네. 프로그램인데. 자, 이 민심 콕 먼저 그 집회 얘기부터 좀 하죠. 네. 네. 김명란 기자께서 제주 집회 다녀오셨죠. 제주. 네네. 제주. 그 얘기부터 먼저 듣고 서울 집회로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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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토요일 네. 그리고 일요일 양이틀 집회가 있었고요. 네. 저희는 이제 금요일 네. 금요일 인천에 이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예. 예, 이제 차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에 도착해서 도착했죠. 예. 도착해서 제주시에서 일단은 집회를 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게 아마 네. 12시 정도부터 네네. 아침에 도착했어요. 네. 12시부터 사전 집회를 예, 하면서 예, 실시에 본 생각보다 예. 제주도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셨어요. 네. 저희 지금 사진 보시면은 네네. 이렇게 시민들이 저희 집회차를 양 좌우로 이렇게 에어싸시면서 사진 넘겨주십시오. 네. 네. 또 이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도열을 해서 네. 제주 시민들이 예, 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어디 제주시의 중심거리? 네. 그 네 그 오거리 오거리 무슨 오거리인데 제가 이름을 네. 지금 제가 현재 예. 어제 밤에 늦게 올라오셔갖고 우리 김명삼 기자를 정신 잠도 예. 못 자고 예. 사진 한 번 더 네. 넘겨주십시오. 예, 이건 길 건너편에서도 저렇게 시민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네. 예,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보고서 합류하신 분들도 꽤 됐던 예, 굉장히 것 같아요. 많으시고요. 네. 네, 방송을 듣고 제일 네. 사진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야 이거는 이제 제주도 그 시청에서 있었던 그날 네. 밤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네, 토요일 밤에 있었던 제주 네. 촛불 문화제 사진이고요. 네. 그 전에 그 집회 현장에서는 그 어떤 그 아주머님께서 네, 급하게 예, 네. 올라오셔가지고 올라오셔서 예. 자유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자기가 그 바로 건너편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제 아주머님이셨는데. 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자기도 뭔가 이렇게 발언을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불과 한 1분 정도도 채 안 돼서 아 저 빨리 가봐야 되고 하면서 이제 다시 내려가셨거든요. 음식점 이제 운영해 나가셔요. 그렇죠. 운영을 또 해야 잠깐 되니까. 오신 거야. 잠깐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그 잠깐의 사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마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말씀을 하시고 네. 또 중간에 말씀을 끊고 또 급하게 또 다시 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마음이 좀 아주 좀 이게 좀 짱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거기 또 네, 제주 시민 여성분인데 네네. 올라오셔서 자유발언하신 그 쇼츠가 지금 굉장히 그 네, 아주 네. 몇십만까지 올라갔대. 네, 굉장히 여성분이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못 참겠다 네, 여성분. 힘주어서 네.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뒤에 보시는 네. 제주 촛불 문화제는 그날 예. 밤에 네. 이루어졌고요. 지금 예. 6시 34분이라고 예. 하는. 이제 그 시간대에 묵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서도 네. 지금 젊은이들이 제주에서도 아주 자발적인 네. 거죠, 이거는요. 젊은이들이 예. 무슨 크게 뭐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네. 몇몇이 모여서 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차분하게 애도하는 마음에서 예, 노래도 불러주시고 네. 사진도 넘겨주세요. 네. 네. 그 저녁 때 이렇게 조용히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박예술 기자 용산 이태원의 1번 출구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네. 토요일 날 6시 34분에 네. 모여서 집회를 예,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했고 그리고 매일 6시 34분에 가면은 거기 참여할 수 있는 네. 거죠? 지금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네. 34분에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계속 토요일 날 그 젊은 겁니다. 청년들이 그 용산 집무실까지 네, 행진을 했었죠. 했었죠. 그건 네. 안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전국 중고생들이 1511명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제 매주 촛불 집회를 하겠다 저 시국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움직임이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니까, 그죠? 네네.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생명 우리가 지켜야지 안 지켜주니까 윤석열 그렇죠. 정권의 국가에서 네네. 지켜주지 않고 네네. 방조하고 있으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제주도 또 얘기하시고 네. 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네. 코멘터리 때문에 급하게 올라와야 돼서 이제 네. 어제께는
서귀포시에서 네. 또 집회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취재를 하지 못하고 바로 네. 올라오는 바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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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이제 그 서귀포 그 집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서귀포 집회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 주셨고요. 역시 이제 제주도 도민들도 네.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과 네. 그다음에 네. 분노가 네.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희수 기자, 그럼 서울 토요일 날 집회 좀 전반적으로 가보신 분들도 많고 유튜브로 다 보셨지만 네. 좀 정리도 하면서 백희솔 기자의 또 뭐랄까 생각 그런 것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토요일 집회를 보고 어떠세요? 집회는 네. 이번에 그동안은 윤석열 네. 퇴진을 위한 촛구를 위한 집회로 계속 열렸었는데 네. 이번 집회는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자 집회 주최 측에서 특히나 더욱더 네. 많은 추모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국화를 네. 또 헌화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다 까만 복장에 근조 리본을 달고 특히나 이번에는 집회의 취지가 네.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보다는 이태원 참사를 촉구하면서 추모하면서 다들 차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거의 대중들이 나중에 퇴진하라고 스스로 네, 외쳤다면서요. 그게 되게 신기한 현상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시민분들이 참다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 외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그 주최 측에서 외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주최 측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허위적인 보도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기의 중단,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스님 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추도를 하고 추모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저기 지금 보시면 저 어르신분이 오시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앞에 계시던 신부님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터지셔가지고 엉엉 우시는 모습을 그 신부님이 유일하게 퇴진하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천주교 정의구의 그런 사제단의 신부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좌우를 떠나서 이것은 상식의 문제이다. 중도의적인 그냥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문제로 들어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을 해야지 맞다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 종교인들이 왜 그 촛불집회에 참석하셨을까요? 촛불 집회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무슨 뭐 정치 투쟁의 장이다 네. 뭐 그러고 있는데 왜 종교인분들이 참석했다고 생각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참여하신 게 컸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죽음에 대한 무게가 그렇지. 어떠냐라는 것에 본질을 두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한 또 종교적으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네. 이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한다라는 구호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도 참여해주셔서 함께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장훈이 원장도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분들은? 동시대를 살아갔고 또 다시 이러한 참사가 나타나서 네. 같은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네. 또다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해주시면서 네. 우리는 이제 함께 연대해서 세월호뿐 아니라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 국가가? 세월호의 네. 유가족 아버님, 어머님들은 다시는 생각하기 싫을 텐데, 그렇죠? 네. 그때의 광경을. 이 이태원 12구 참사로 인해서 다시 또 그때의 광경이 또 생각나는 또 가해를 당하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도 생각하기 싫을 거예요, 정말. 네, 그래서 울먹울먹 하시는 모습이 네.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네. 하셨고 또 어떤 70대 근데, 어르신의 자작시가 굉장히 가슴을 많이 울렸습니다. 읽으시고 아 난, 그래요? 네, 아, 70대 어르신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시를 쓰고 오셨는데 아, 예. 아, 막 가슴이 너무 절절했습니다. 박예슬 기자도 울었어요? 네, 눈물이 네. 나더라고요. 그리고 네, 예. 시를 읽으신 후에 일어나시지 못하셔서 주최 측에서 부축해서 같이 무대에서 내려갔던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말이죠. 예. 안타깝게 하고 우리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고 하는데 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네. 무엇을 했는지 왜 진상규명도 안 하고 있는지 예? 또 다른 얘기 또 20대 분들이 네. 직접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네.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우리가 나서야 한다라고 20대 여성분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발언을 해주셔서 많은 20대들이 그 영상을 본다면 공감하지 않을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같은 세대로서
그리고 또 함께 나도 그 공간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아마 제가 보였을 때는 깨시민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디 그 시청역 그 7번 출구부터 숭례문까지 다. 네, 그럼 인원이고.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언론 발표를 믿을 수가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근에 인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네. 때문에 네. 추산 한 10만 명 정도 예상합니다. 10만 네. 이상 되는. 왜냐하면 이제 10만이지만 왔다가 가신 분들도 네. 계실 거고. 그리고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있고. 그런 분들 합치면 10만이 넘었을 거다. 완전히 추도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네. 이 사진이 사실은 네. 프레스센터 위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네. 지금 이 사진보다 추후에 더 많은 인원이 왔었기 때문에 네. 한 10만 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김병수 기자께서는 이런 사진 많이 찍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많이 네. 찍어봤습니다. 저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 그 시청 6번 출구부터 숭례문까지 8차선 도로를 꽉 차는 네. 것 같은데. 숭례문 뒤까지 이제 시민분들이 네. 오셨는지는 네. 제가 잘 지금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네.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만에서 20만 이상은 오지 않았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다들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본들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갔는데 그 뭡니까 그 시청 앞에 있는 분향소 네. 갔는데 영정도 없고 입회도 없고 진짜 놀랐대요. 네. 어떻게 그 돌아간 희생당한 젊은이들의 넋을 위로한다 그러면은 아무런 형식도 없이 그냥 뭐 달랑 그냥 분향소만 만들어 놓고 국민들 보고 와서 네. 환호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분노에 찬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분향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동안은 네. 서울시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분향소라고 했었는데요. 마지막 네. 날 네. 저희가 집회를 하던 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왜? 네 모르겠습니다. 지침을 따라야지 왜? 천공이 시켰겠죠. 천공 얘기 좀 합시다. 잘 됐습니다. 김명선 기자. 네. 천공이 누구인지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 김명선 기자께서 정리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천공의 나이가 몇 살인지, 과거에 뭘 했는지, 전과가 네. 몇 범이요? 전과가 17범. 17범. 네. 윤석열과 김건희 멘토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천공 좀 인물 좀 비춰주면 이게 네. 천공입니다. 예. 네. 본명은 이제 이병철이라고. 아, 본명 이병철이에요? 네. 1952년생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 프로필상에 또 56년생이라는 말도 있고요. 정확하게 네.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더 어리다는 설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대구 사람이군요. 네네. 네. 대구 국민학교 중퇴했고 네. 간통 등 전과 17범인데 와, 간통? 네네. 이 와. 천공의 뭐 애제자라고 하는 지공의 말에 의하면 네. 뭐 그중에는 뭐 도로교통법 위반한 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다 빼고 학교, 그 감방이라고 하죠. 학교에 간 곳만 정확하게 14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이 천공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천공과 이제 윤석열의 첫 만남은 네. 천공 그 이 수염 안 단 사진이 있던데 그 사진을 좀 보시면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아요. 장 PD님 그 천공 수염 안 단 사진 있죠. 예예, 그거 좀 예? 이 사람은 천공이 아니고 지공이라고. 아, 지공입니까? 네, 아, 네. 하도 많아갖고. 아, 네. 네. 지공, 네. 아, 지공이에요? 천공이 아니에요? 네네. 지공이 이제 그... 또 여러 명이 네. 있어요? 지공, 건진, 천공. 네. 또 뭔 공이 있습니까? 한 여태 명 되나요? 글쎄요. 공짜던 사람이? 네. 뭐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 아, 윤석열 쪽에 붙어있는 사람, 그다음에 아. 김건희 쪽에 붙어있는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가 갈려 있나요? 네, 파가 갈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천공과 이제 윤석열의 첫 만남은 언제였어요? 네, 그 김건희 씨가 네, 이제 그 우리 서울에서 우리 그 7시간 녹취에서 나오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자기는 일반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한다. 도사들과 만나서 자기는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그 김건희 씨가 일단은 먼저 천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는 윤석열이 이제 그 총장 시절 때죠. 네. 그때 이제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데리고 천공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첫 만남이었고요. 네. 윤석열도 이제 뭐 그 전에 뭐 그 홍석현? 중앙일보 뭐 사장 회장 만날 때도 우리 기자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만났냐고라고 했을 때 그 장소에도 무속인이 같이
동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윤석열도 그 미신을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두 커플이 미신은 완전히 뭐 매니아인 거죠. 그 저 뭐죠? 그 홍준표 후보하고 네네. 유승민 후보인가 당시에 대선 때 네네. 그랬더니 그 천공을 뭐라 그랬습니까? 뭐 모욕하지 말라고 그랬나? 모욕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말이야. 뭐 큰 소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얘기가 네 어느 정도로 이 두 부부가 천공을 좋아하냐면은 네. 평상시에 집에서도 많이 보겠지만 차량에서 이동할 때도 네. 둘이 유튜브를 볼 정도로 뭐 굉장한 매니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가 17번 간통 그렇죠. 들어갔던 네. 사람. 예. 그래서 이제 그 예. 천공한테 네. 당신이 윤석열의 멘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좀 도와주고 있다. 지금도 한 열흘에 한 번 만나고 있다. 라고. 열흘에 한 번 만나면 굉장한 거죠. 그렇죠. 네. 뭐 열흘에 한 번은 이제 뭐 며칠에 한 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게 분명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무실 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천공의 뜻에 따랐다. 라는 예,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용산 천공이 그런 말을 했죠. 네. 용산에는 용이 와야 한다. 용은 그냥 오면 안 되고 여유주를 물고 와야 된다. 여유주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의미하는 거고 그 용은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 된 용이 용산으로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그 천공의 얘기를 그렇죠. 들은 거다. 예, 그러면서 그 천공이 한 그 유튜브에 보면요. 네. 국방부 앞에 터에 네. 천막을 쳐서라도 대통령 집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꺼낸 그 다음 날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방부 앞에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5월에는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아. 네. 그러니까 천공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다음 날이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 박예슬 기자도 어떻게 보세요? 천공이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하고 또 그걸 또 피드백 받아서 천공이 또 동영상에서 올리고 네, 지금 네. 그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천공이라는 분이 네. 과거에 분이라고 이태원, 얘기하지 마세요. 네. 예. 천공이라는 사람이 예. 네, 천공이 과거에 유튜브에 영상 네. 올렸습니다. 이태원 할로윈에 대해서 할로윈은 없어져야 될 네. 축제다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네. 또한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은 큰 화제를 낳고 있고요. 네. 이 참사 이후에 천공이 올린 영상이 또 화제였는데요. 네. 상식적으로 그런 영상을 올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아, 이 정도의 인간이 아니구나 정말. 그리고 이런 사람의 영상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 많은 시민분들도 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국정에 그게 다 반영이 된다는 게 큰 문제인데요. 그게 제일 네네. 큰 문제예요. 지난 그 영국 여왕 그 조문 때도 네. 그 전에 천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문을 가면 탁한 기운이 찌끄러기 같은 게 나한테 묻어오니까 조심해야 된다, 가면 안 된다라는 식의 말을 했거든요. 시신을 보면 안 된다는 그렇죠. 예. 근데 조문을 가기로 한 날 당일날 오전 7시에 출발하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자와 그다음에 모든 탑승 인원들을 오전 5시까지 집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7시에 출발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네. 2시간을 더 대기를 한 거죠. 그래서 9시에 출발을 해서 영국 현지에 2시간 늦게 도착을 해서 조문을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그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국회에서 국정 그 감사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야당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언제 도착하는 게 예정이었냐라고 했더니 1시 몇 분인가, 1시 30분인가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원래 모든 계획은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도착을 해서 네. 예, 조문을 할 수 하는 계획을 가졌는데 네. 천공이 그런데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대통령이 2시간 늦게 와서 그러니까 우리 김용상 기자께서 말씀하신 천공이라는 사람이 네. 시신을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찌끄러기 그렇죠. 같은 기운이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다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시청앞과 각 분향소에 위패와 영정사진을 안 놓는 이유가 우리 이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네. 왜 거기에 매일 조문 가면서 그치. 거기에 영정과 위패 사진이 있으면 그들 얘기하면 이제 그 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혼.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옮겨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기다가 그냥 와서 사람들이 인사만 하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응? 영정과 위패도 없는 거기에다 분양하라고 국민들에게 애도 기간도 자기들이 잡아놓고 이해가 가네요. 딱 나오네요, 답이. 네.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예.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때도 이제 이런 말을 했었는데 네. 무속인이 국정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이 예를 들어서 뭐 국가의 아주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급박한 부분에 네. 핵미사일을 존재하는 어떤 이런 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네. 무속에 관련돼서 그 점괘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네. 말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위험한 거냐면 제가 예. 개인적으로 제 친척 형님께서 예. 어제 전화가 오셨어요. 예, 예. 근데 이 형님이 이제 그 사실은 중도에서 더 오히려 좀 이렇게 우파 쪽에 예. 있으신 분인데 그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오셔가지고 진짜 천공이 나쁜 사람이냐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네. 라고 스스로 전화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저랑 연락을 하셨어요. 문제는 이제 김영삼 기자께서 지적했지만 아니 네. 자기가 뭐 점집을 차려놓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뭐 관여할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든 뭐 일확천금을 갖든 네. 그런 문제는 이 사람의 발언과 이 사람의 언행 또 유튜브가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이라는 김건희 씨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국정에도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최근에 중요한 거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네, 일본까지 네. 거론했어요. 일본에 대해서도 네. 우리 세대는 일본에게 창과 칼로 찔린 게 아니다. 옛날 조상들이 찔린 거지. 우리는 일본을 좋아해야 하고 참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말.라고 천공이 말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관함식 가서 경례한 거. 네. 어?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 이게 진짜 나랍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이거는 아 저는 그렇습니다. 샤머니즘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고 조선 후기에 이런 무속인들, 무당들이 예를 들면 법사라는 명칭을 갖고서 이 뭐 법사다 뭐래 갖고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 다 이제 다 좀 왕조에서 역적으로 돼 갖고 다 사라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보면 가장 주시해야 되는 게 천공수승 이 네. 올리는 영상들의 과거 발언들에도 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얘기들도 조금씩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뭐 자기가 지도하고 또 후보 시절에는 가리킨다고 그랬다면서요, 윤석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또 뭐 며칠 전에는 자기가 이제 나서겠다라고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맞죠, 자기가 나선데 네, 이제 나를 구하겠다. 내가 이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예. 문제가 뭐냐면요. 네. 이 사람의 이 유튜브 콘텐츠 이제 댓글을 보면. 예. 막 찬양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윤석열이든 누구든 이 사람의 유튜브를 보고 따르는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막지 못하면은 진짜 나라의 운명 나라가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찬양하는 댓글이 넘치는 것처럼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언론과 그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이상한 글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이 천공이라는 사람의 발언,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행보, 언행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이게 절대로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건 무속 정치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정치 행태가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네? 우리 역사에선 감히 근접할 수도 없었던 네. 이러한 정치 행태가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예. 지금 언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 커뮤니티 SNS에도 네. 굉장히 지금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촛불 집회와의 연관성을 연결을 짓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현재 나와 있는 여론에
단체 톡방에 돌고 있는 글인데요. 이태원 압사 사고 민주당에서 기획했답니다. 이재명 구하려고 시선을 돌리고 세월호 같이 배상금을 주자고 국회 차원에서 지급한다고 독촉한답니다. 널리 퍼뜨려주시고 알려주세요. 라는 글이 단체 톡방에 올라왔고요. 네. 저희 댓글에 있는 뉴스에 있는 댓글이었는데요. 네. 윤석열 퇴진운동한 용산 촛불집회 주최자가 이재명 법대 동기 안진거리고 집회 끝나고 할로윈 복장하고 9시 30분에 이태원 가자고 했다. 건장한 56명이 밀어밀어 하며 여기저기 옮기며 밀고 다녔다면서 저희 안진건이라고 했는데 안진거리고요. 촛불집회 주최자 행적수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런 글들이 지금 온라인 그리고 또 이태원 기사와 관련된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조직적으로 또, 하고 있다는 거네요.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정말 관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게 전에 그 시발단이라고 무슨 뭐 인터넷 댓글 무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 맞아. 예. 그런 것처럼 윤석열도 집권하자마자 그런 뭐 양성을 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걸 관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가 합리적 추정이 가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그 유튜버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다 초청했잖아요. 초청했고 또 그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누난가 뭐 들어가 있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반역사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댓글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는 누가 관리하고 조직하고 지도하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뭐 단체 뭐 톡방이라든가 이런 데 네. 저런 글이 돌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뭐 믿어버려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단톡방이 그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왜 신뢰하냐면은 무슨 교회의 단톡방 내지는 뭐 그런 누구도 교회 단톡방이라고 하면은 거기 올라온 글은 사실일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까 저기 나와 있던 카톡에 있던 돌던 글도 어떤 지방에 목사님께서 직접 올리신 글이었습니다. 저런 내용의 취지로 글을 올려서 다른 청도들에게 보내고 정강훈, 네. 정강훈이하고 그 다음에 그 유튜버들 그리고 그들의 사실상 하여튼 저는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굉장히 그냥 깊숙하게 임발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최근에 한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전광훈 네. 목사도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의 국정운영이 이들을 바라보고 이들의 기반에서 네. 네?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얘기하고 네. 자 준비한 게 우리가 많은데요. 그죠? 네. 우리 박지원 전 원장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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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두 분 나오셔서 네. 취재하신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취재하시느라고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